한편 비정규직 직원들을 복귀시키며 정계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백재민. 복직을 환영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속 함께 하시죠. 노동자들 복귀에 힘썼던 노경숙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속내였죠. 그리고 기세를 몰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데요. 시민이 잘 사는 그런 도시로 이 서울을 저 백재민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은성그룹이 경숙마저 이용하는 걸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도희. 뭡니까? 오랜만이야, 오경숙. 아니, 오경숙 변호사님.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. 오경숙, 시장하자. 뭐라고? 서울시장 하자고. 나를 이용을 하겠다. 저 집 사이가 무슨 서울시장 나간다 어쩐다 하니까 개빡쳐서 복수열전. 정의감 넘치는 경숙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카드. 시간 날 때 열어봐. 서울시장 사임 플랜?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해왔던 은성그룹 일가의 더러운 비리. 이거 뭐 하는 거지? 알려주려고. 은실 일가가 어떻게 세상을 갖고 노는지 다 부수자는 거야. 손영심 회장의 세상을.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, 어? 그래, 오경숙이 말하는 좋은 세상이 오니까. 진실의 힘은 컸죠. 은성 일가의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기. 백재민 멘토단 협약 철회하겠습니다.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직접 출마할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, 오 변호사님? 뭔들 못하겠어요. 네, 까짓 건 뭐 해보죠. 선전포고를 날린 그 순간,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가 된 두 사람. 정말 대단해. 극적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본능적인 감각에 필터링 없는 돌직구. 자신 있습니까? 오경숙이 날 믿어준다면. 콜. 물과 기름 같던 두 사람은 서울시장을 목표로 연대하게 되는데요. 아직은 그녀에게 부족한 몇 가지. 백재민은 선수야. 제스처, 눈빛, 호흡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로 대중을 갖고 놀 거라고. 코르셋을 갑옷으로. 연기력이 곧 권력인 정치판의 판도를 뒤흔들 특급 코칭이 시작됩니다. 차분하면서도 공손하게. 그래야 더 단단해 보이지. 첫 시험대인 후보 토론회에서 맞붙을 상대는 노련한 삼선 국회의원 서민정. 이제부터는 질문지, 퀴시트 싹 다 무시하고 진짜 라이브로 갈 겁니까? 그러다가 방송사고 날 텐데.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. 제대로 사고치라고. 한 시민의 질문에 몸을 사리는 상대 후보를 보며 답답합니다, 진짜. 답답해. 순간 코르셋을 시원하게 벗어던진 경숙.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죠. 진짜 서울 시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,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저 오경숙 다 벗었습니다. 정정당당하게 경선 한판 제안합니다. 파격적인 코르셋 혁명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경숙. 오경숙은 저렇게 방치해도 됩니까? 위기감 속에 백재민 캠프에서는 킹메이커 칼 윤을 영입하는데요. 언제적 선거 전략을 아직도 우려먹는 건가? 어떤 비열한 수도 마다않는 그의 작전. 오경숙이 후원금 계좌에 구멍이 있다. 구멍을 볼 수 있는 팀이 보인다고 해야겠죠. 조작된 기사로 경숙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죠. 기자회견하자고. 내 방식대로 정정당당하게. 그런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타이밍에 아버지가 없어지셨어.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도희의 아버지. 이 또한 그녀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었는데. 이 추운 겨울에 딸내미하고 숨바꼭질 하려면 따뜻하게 입으셔야지. 후보님 기자회견 준비 도와주세요. 기자회견 전에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. 그리고 경숙 역시. 뭐야? 기자들 다 어디 간 거예요?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하는데요. 오경숙 후보와 함께 여성연대 숨에서 활동하셨던 김하수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
양심 선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후원금 중에 상당 부분은 오경숙 후보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, 과연 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정치판의 퀸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? 10분만 봐도 짜릿한 여성 캐릭터들의 향연, 그 어떤 정치쇼도 마다하지 않는 지독한 이들과의 치열한 승부.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. 드라마 퀸메이커였습니다.